네, 아, 참 대단한 분입니다. 나오실 때마다 느낍니다만 아, 일반적인 그냥 애널리스트나 연구원분들이 해주시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논리 너무 흥미롭고 제 머리를 항상 깨우쳐 주시는, 그러면서 이제 요즘 들어 우리 김프로님과 외모 경쟁에 나서신. 아이, 무슨 말 들은 얘기래. 되지도 않네. 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뭘 지금. 우리 나날이 꽃중년으로 변화하고 계신 김일구 상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아주 얄쌍한 웨이브가 우리 김일구 상무님의 헤어를 또 장식하고 있고요. 두 분의 참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김일구 상무님과 이제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주식시장이 지금 뭘 반영하고 있고 뭘 또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시겠다 해서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최근에 그 주가는 많이 오른 편이죠. 2월에 비해서, 2월, 3월에 비해서. 반등을 했다고 표현해야죠. 아, 반등. 네. 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우리 상무님의 판단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 저도 이제 주식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저는 주식시장을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습니다만 이 유기체랑 대화를 한다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네. 얘가 계속 바뀌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기 맞출 거냐 아니면 애초에 같은 생각을 계속 가져갈 거냐라는 건데 이게 주가가 1600, 뭐 1700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2200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250에서 1450까지 800포인트가 떨어졌다. 기술적으로도 반등은 온다. 우리가 네. 아무리 미래가 암울해 보여도 반등은 온다. 그럼 그 반등은 기본적으로 전체 하락폭의 3분의 1. 이게 이제 1700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네. 또는 2분의 1, 1850. 요까지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주가지수가 1600, 1700 할 때만 하더라도 1850이 되면 다 팔고 네. 현금으로 갖고 가만히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낙폭의 절반 정도는 올라간다. 어떻게든 네. 네. 미래가 아무리 보여도 왜냐하면 네. 이건 지금 다가와 있는 미래는 아니니까 이게 이제 반등이라고 하는 건 뭐 모르잖아. 미래라는 건 모르잖아. 뭐 가보지 뭐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1850이 온 거죠. 네. 오고 뭐 1860 정도까지도 갔고 그리고 미국도 주요 지수들은 지금 거의 절반 반등하고 지금 왔다 갔다. 그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긴 많아요. 이거 절반 왔으니까 이거 반등 끝난 거 아니냐라는 거. 그럼 이젠 팔고 다 나가야지. 근데 이제 시장을 볼 때 한 가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시장이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얘를 유기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아니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장은 뒤끝이 없어요. 네. 뒤끝이 없다고요? 예.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트라우마 이런 게 없어요. 사람 같으면 네. 지난번 같이 큰 한번 손실을 겪고 큰 한번 하락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처를 크게 받은 거죠. 네. 그러면 그 스트레스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과거에 얽매여 사는데 그래서 좀 올라가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요 고점에서부터 주식을 갖고 떨어졌던 사람들은 올라오는 주식이 주가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해요. 이게 언제 다시 또 폭락할지 모른다라는. 네, 네. 그게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들 그러는 것이죠. 네. 근데 제가 주식시장을 보면서 이걸 만약에 유기차라고 본다면은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주식시장은 뒤끝이 없고, 그러니까 지난 일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경제는 한번 타격을 받으면 내상을 입어가고 받아가지고 강한 회복이 잘 안 나오는데 주식은 있잖아요. 네. 어제 뭐 죽을 것 같다가도 오늘 보면 미친 듯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일 또 언제 그랬냐는 시름시름 그렇죠. 아, 근데 네.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모인 데가 또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다 그런 트라우마들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닙니까? 아닌가? 그 사람들이 다 모이긴 했는데 네.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거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고 마음만 여기 다 모여 있는. 아, 거예요. 따로 떼은 마음만 모였군요. 네, 그러니까 좋은 마음만 모여. 우리가 주위에서 내 주위 사람들 다 이제 뭐 불안해하는데 주식시장은 왜 이러지? 이런 식의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얘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으로 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뒤끝 없고 그래서 뭐 한번 막 뭐라 뭐라 하고 싸우고 나서도 그 다음 아침에 전화해서 야 밥 먹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란 말이죠. 트럼프 같은데. 예, 트럼프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주식을 제일 잘하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맞아. 예, 진짜 잘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또 다음 날 되면 또 죽일 듯이. 그래. 아, 그게 주가군요. 주식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씩 합니다. 이게 주식 시장이 만약에 절대 내 친구는 되지 못하겠다. 대학은 친구는 되지 못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애랑은 같이 못 가지. 아니, 그리고 주식도 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하나 봐. 쿨한 사람들 있잖아. 에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잘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네가. 어? 이래서 잘 안 돼. 아, 그래요? 보통 사람. 성격은 난 딱 주식 성격인데, 그럼. 보통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데 가령 이번에 이제 이 병이 돌고 막 이러면서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가 되고 이런 굉장히 큰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엘리자베스 쿠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5단계를 거치면서 이걸 받아들인대요. 5단계? 예. 그 수용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쿠블러 로스는 이제 죽어가는 분들을 지켜보면서 이 죽어가는 분과 가족들이 어떤 심리 상태를 겪는지를 오랫동안 관찰을 한 거죠. 그걸로 가지고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게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건데 여기서 네네. 이제 그 많은 관찰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 뭐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부정. 아닐 거야. 잘못 본 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고 분노. 하는 분노를 하게 된다라는. 네. 그 다음에는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니 저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한번 타협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안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예,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감정을 갖고 있고 우리 뇌는 이게 상당히 이성적인 뇌도 있지만 감성적인 뇌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하락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데 이 주식시장은 그냥 툴 뭐 그런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우리의 감정을 개입시킬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일을 갖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이게 네. 얼마나 떨어졌고 얼마나 반등했고 일단 버리고 보자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게 1600, 1700 할 때는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1850까지 올라오서는 아 이거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때 아니다. 얘 따라가다 보면 얘가 제 친구는 아니고 저는 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 뒤에 거 다 빼고 지금 나는 어떻게 보면 분노나 타협이나 우울증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미 다 받아들였고 자 미래를 보자라는 그럼 미래를 보면 우리가 미래는 모르는데 그럼 시장은 무엇인가 시장도 모르는 게 있거든요. 자기도 미래는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번 병이 여기서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올해 뭐 저기 독감 시즌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지금 이제 도시를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이 도시를 이제 폐쇄했던 걸 다시 열게 되는데 이게 이번에 한번 이렇게 다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 좀 전에 보니까 보잉도 공장을 일부 재개하기로 했대요. 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뭐 한 10% 이상 떨어졌던 보잉이 그 이제 시간에 거래해서 뭐 7% 8% 올라가고 있던데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다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고 도시가 열리긴 하는데 이게 계속 그러면 앞으로 괜찮아지는 건가? 올해 가을 겨울에 또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경제 지표가 워낙 심각하게 악화가 됐어요. 네. 이게 얼마나 그러면 기업 이익이나 우리 생활에 타격을 심하게 줄 것이냐.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두 번째 불확실성에 대해서 올해 가을에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참 주식시장은 제가 볼 때마다 새롭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 그래? 그러면 나는 뭐 기술주 사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스닥으로 가버려요. 사람들이 잘 못 움직이잖아. 그럼 집에서 게임하고 뭐 다 재택근무하고 그러면 그럼 나는 나스닥 사야지. 전통산업 뭐 자동차 이동 잘 안 한다는 거고 비행기 잘 안 타고 다닌다는 거고
그러면 나는 지금 뭐, 아이고, 큰일 났네. 경제가 나빠지네. 주식시장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나는 좀 그러면 뭐 재택근무 하는데 뭐 또는 온라인 쇼핑 하는데 뭐 온라인 게임 하는데 뭐 엔터테인먼트 온라인으로 가능한 거 이쪽으로 빠져버리다 보니까 지금 다우존 지수는 고점에서 한 2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우리 코스피도 한 17%, S&P 500도 한 17%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우리 코스피는 S&P 500을 맞추는 것 같아요. 키높이를. 근데 지금 나스닥은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 코스닥도 많이 반등했죠. 예, 코스닥도 그렇죠. 코스닥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런 식으로 이 주식 시장은 뭔가 이제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열심히 좋은 것만 찾아요. 열심히 좋은 것만 찾아서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올해 가을에 이런 문제 어느 정도 또 직면하게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감정의 동요가 없이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튀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도 성장주, 기술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람들의 삶이 뭐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학교를 열고 기숙사를 열었더니 네. 이 기숙사에서 이제 병이 확 확산되는 그런 문제를 또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한 1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 예, 그럼 이제 자가격리 뭐 도시 폐쇄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그러면 네. 가급적이면 출근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줄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식시장은 1번 경제 걱정하기보다도 그러면 야, 요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드라이.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확실해요. 확실한데. 근데 최근에 제가 연준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얘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준비해 놓은 돈을 보니까 돈의 금액을 보니까 뭐 가령 미국 정부가 2조 2천억 달러의 지원책, 뭐, CARES Act라고 하는 걸로 해서 경기 부양책? 부양책이라고 저는 안 보는데 어쨌든 그런 돈을 마련을 했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GDP의 10% 내.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 정도 되니까 조금 넘으니까 딱 GDP의 10%예요. 그리고 주요 선진 국가들이 다 GDP의 10%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해요. 한 7, 8% 정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저기 자금 공급하기 위해서 100조 원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증시 안정기금, 채권시장 안정기금 이런 걸로 해서 뭐 100몇십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재정 나간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 GDP는 한 2천조 되니까 2천조가 조금 넘는데 그럼 우리도 뭐 거의 비슷하게 준비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회가 2조 2천억 달러에 2조 2천억 달러의 국민 세금을 써도 좋다라고 줬는데 그중에 5천억 달러를 재무부한테 줬습니다. 나머지 1조 5천억 달러는 뭐 실업수당 증액하고 그다음에 가구당 얼마씩 주고 세금 감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회가 직접 쓴 거고 재무부한테 5천억을 줬는데 그중에서 4,540억 달러는 연준인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써라라고 줬어요. 레버리지 일으키는 모찌돈을 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종잣돈. 예. 근데 이 연준한테 이제 배정되어 있는 돈을 갖고 재무부가 4,540억 달러만큼을 자본금으로 넣고 연준이 여기서 제가 보니까 8배에서 14배 정도. 그러니까. 예. 이걸 레버리지 확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5조 정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래서 3조 5천에서 한 6조 5천 정도까지 중간 잡아가 한 5조 달러 정도를 쓸 수 있는데 이것만 봐도 GDP 25%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은행들이 돈 빌려주고 이런 거 가지고 다 이거 100조라고 하는데 100조가 우리나라 GDP가 2000조니까 이게 100조 맞으면 5%네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그 기준으로 따지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걸로 따지면 GDP의 25%를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GDP 25%면 500조 원이거든요. 500조 원. 500조 원을 대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5천억 달러로 5조 달러를 빌려준다는 게 그게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그렇게 많이 뻥뻥뻥 튀긴다는 건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네. 이제 저번 그 방송은 안 보셨구나. 뭐요? 그 오건영 팀장 방송도 그런 거다 했는데 네? 만약에 5천억 달러가 있으면 그걸 자본금으로 만든다니까. 5천억 네? 달러. 그리고 자본금 곱하기 10배 정도를 이제 연준에서 거기다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건 돈을, 이제 재무부 돈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은행의 BIS 비율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네네네. BIS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은행이 자기가 이 일반 상법은 자본금이 있으면 거기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게 300%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금융기관, 금융회사들은 이게 이제 1000%인가 돼요. 그러니까 돈을 훨씬 더 많이 빌릴 수 있는데 자본금에 대해서. 근데 이 빌려줬던 돈에서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본금에서 이걸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누가 빌려준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손실이 생겼을 때 자본금을 누가 댔느냐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 자본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5천억 달러를 준 겁니다. 이거는 다 잃어도 좋다. 네. 어차피 이거는 의회가 쓴 거니까 이건 다 잃을 수 있고. 근데 이걸 다 잃으려 그러면 그 기업들이 다 망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보통 한 10배 정도를 빌려줘도 그러니까 BIS 비율이 뭐 8%, 12% 하는 게 자본금의 10배 정도 빌려주면 대충 여기서 손실 나는 거 자본금으로 메꿀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비상 상황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준비한 것도 보면 5천억 달러를 다 날려도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빌려줄 수 있을까? 5천억 달러를 그렇죠. 다 날린다고 치면. 그것도 정상 상황이 아니고 아주 비상 상황에서. 뭐 그렇게 따져보니까 5조 달러까지 나오더라는 겁니다. 네네. 근데 연준이 지금까지 발표한 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구 저런 기구 만들어가지고 얼마 뭐 대출해주고 뭐 크레딧 제공하고 한 거 보면 2조 5천억 달러까지 이야기해놨어요. 지금 반밖에 안 썼다는 얘기죠. 예. 반밖에 그 계획을 안 잡아놨고 근데 실제로 집행한 돈을 보면 네. 한 2천억 달러? 제가 가장 최근 거는 확인 안 해봤는데 거의 뭐 2천억 달러도 안 되는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2천억 달러 가지고 지금 주가가 거의 절반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의회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닐까? 의회랑 재무부랑 연준이랑 계산을 잘못해서 너무 많은 돈을 계산해놓고 야 너희들 이거 가지고 한번 시장을 안정시켜봐 경제를 한번 안정시켜봐라고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거보다는 얘네들이 아주 그러니까 아베 총리 그런 이야기 이거 3차 세계 대전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00조 원을 지금 준비해놓고 2000조 규모의 GDP에서 500조 원을 준비해놓고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부 1년 예산이거든요. 이걸 추가적으로 집행해놓고 야 이거 전쟁하자는 이야기인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네. 그게 뭐냐? 이번 문제가 여기서 안 끝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계속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밑바닥에 딱 깔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는 아주 참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지표 중에서도 가장 참혹하고 1929년 대공황 이후로 가장 참혹한 건 확실하고 뭐 아마 거기 거의 비등할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거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네. 이런 거. 그건 뭐 이미 다 만들어놨구만. 저 사람들 다 계획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전쟁 3차 세계대전 할 정도로 준비해놨는데 네. 왜 우리가 그것 가지고 쫄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게 5조 달러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전체 회사채 시장이 10조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전체가 다 해서요? 예, 회사채 순서 다 해서. 하일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다 합쳐봤자 2조 달러가 약간 안 돼요. 1조 9천억 달러인가? 그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CLO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6,700억 달러 정도가 돼요. 이게 하일드하고 CLO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기업이나 가게 대출을 하면 하일드는 그나마 채권을 자기 이름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는 큰 애들이 발행하는 채권이 그렇죠.
예, 근데 투자 등급이 안 되는 게 하일드 채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잉, 포드 이런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중소상공인들, 조그만한 기업들 아니면 개인들 신용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행이 이 사람들한테 일단 대출을, 왜냐면 이 사람들 채권 발행이 안 되니까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은행이 자기가 이걸 갖고 있으려고 하니 너무 위험한 거죠. 신용 등급도 없고. 그래서 이 채권들을 모아가지고, 풀링해서 새로운 채권을 만드는 걸, 그걸 이제 CL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도 큰 기업들은 하일드, 작은 기업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은 CLO, 똑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똑같은 네. 개념인데. 그러니까 요 이제 투자 등급 아래에 있는 것들, 요거 다 모아놔봤자 2조 6천억 정도, 2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돼요. 네. 네. 근데 여기다가 5조 달러를 퍼부으면, 물론 뭐 얘들한테 다 퍼붓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야 이게 다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 될 만큼 정말로 큰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근데 주식시장에서 지금 나타나는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아 그렇게 돈을 쓴다고 해도 그 돈이 다 손실 볼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하일드나 CLO에 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여기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풀면 결국은 우량 회사들은 다 살겠네. 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어제 발표한 게 우량 외사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증권사에다가 돈을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이냐,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권회사가 지금 뭐 우량 외사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안 팔려가지고 돈이 없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한국은행이 한 건 뭐냐면, 증권사가 당신 돈으로 우량 외사채를 사서 우리한테 맡겨놓고 현금을 또 찾아서 또 해라. 또 다른 채권을 사라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증권회사는 레버리지 비즈니스가 핵심입니다. 이거 자기 자본금으로 회사채 하나 사가지고 이자 받아가지고는 안 되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을 사서, 아까 이제 소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채권, 이 채권의 금리가 가령 AA-3년짜리가 지금 한 2.1% 정도 나오거든요. 네. 2.1% 채권을 사서 2.1% 이자를 받으면서 한국은행한테 요걸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빌려오겠죠? 여기 헤어컷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헤어컷 없다고 보면은. 헤어컷이란 뭐냐면, 만약에 담보를 100억을 맡기면 100억을 다 빌려주느냐, 아니면 95억만 빌려주느냐, 그 차이. 네. 네. 그걸 헤어컷이라고 해요. 네. 그니까 어쨌든 100% 헤어컷에다가 금리를 저기 통화채 금리에다가 막 가령 80bp 정도 더 붙여서 한다 그러면 그 금리가 1.6? 1.8? 1.8? 예. 예, 그러면 2.2라고 한 30bp. 근데 이제 사내 채권들이 조금 더 금리가 높겠죠. 요만큼이 마진이죠. 예, 증권회사가 남기고 요걸 남기면서 또 현금이 증권회사 계정에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요걸로 또 새로운 채권을 살 수가 있겠죠. 근데 AA- 등급까지만 사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거래를 계속 10조 원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이게 증권회사한테 돈을 준 게 아니고 결국은 증권회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AA- 등급 위에 있는 채권들을 다 사버리게 됩니다. 아, 잘못 말씀드렸네요. 1.54네요. 14일 기준. 아, 예. 훨씬 낫네요. 그렇게 보면 이제 60bp 정도를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60bp는 0.6%, 100억 하면 6,500만 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남기면서 현금은 그대로 그걸 이제 계속 돌리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증권회사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만큼 돌리다 보면 결국은 AA- 위에 있는 기업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게 그렇죠.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야, 그 한국은행이 저 뭐 돈을 빌려준 거긴 하지만 저 뭐 어쨌든 안 망하겠네. 나도 사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한꺼번에 좋아지겠죠. 지금 미국 상황은 그래요. 미국 상황은 이게 일단 뭐 5천억 달러 깔고 이제 5조 달러까지 빌려줄 수 있겠다라는 상황에서 연준이 일부 하일드 기업들한테는 대출을 해주고 상당히 많은 돈들은 다들 우량 기업들 트리플 B 위로 돈을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까지 많이 쏟아붓지도 않았는데 막 시장이 안정돼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더 나갈 건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야 연준이 사는 건 우리도 사자. 제가 빌려주긴 했지만 그래 나도 제가 자금 회수할 때, 근데 우리는 그거는 믿잖아요. 연준과 같은 애들이 우리를 속이고 야반 도주를 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서 나는 그냥 갖고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팔고 현금화 시켰대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뭐 정책을 바꾸려 그러면, 연준이 정책 바꾸려 그러면 우리 앞으로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서서히 바꿔갈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 나는 긴축 발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한꺼번에 다 팔면 돼요. 그러니까 연준이 팔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자산 가격이 상승을 몰고 올 만큼 지속적인 건 아닌 건 분명합니다만 짧은 시간 동안에 우량 회사채는 가도 되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 주식에서 나타나는 어떤 움직임이 대형주는 가요. 근데 중소형주는 못 갑니다. 가령 뭐 다우존 지수 같으면은 S&P 500이 대형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수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 러셀 2000이 중소형주의 대표적인 지수인데 러셀 2000 고점 대비 마이너스 31% 정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자체가 그래 연준이 뭐 돈을 헬리콥터로 뿌린다 하지만 사실 헬리콥터로 뿌릴 수 있는 돈은 없어요. 걔한테 딱딱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그만 애들부터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큰 애들부터 왜냐하면 얘들이 워낙 많은 하청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애들부터 살리려고 하다 큰 애가 무너지면 살리던 작은 애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 부익부 빈익빈이다 싶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큰 애들 왜냐하면 얘가 연간효과가 크니까 큰 애들을 먼저 살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 S&P 500이 쫙 올라가는데 작은 애들은 아이고 우리는 저 혜택도 받지도 못하네 라고 생각하고 못 올라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여전히 하일드 기업이다. 하일드 채권의 우량 채권은 가격의 회복이 거의 100%입니다. 트리플 A 채권 미국 보니까 트리플 A 채권은 금리가 그 이전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 이전보다 떨어졌고 뭐 더블 A 같으면 그 이전만큼 맞고 뭐 싱글 A면 조금 뭐 트리플 B면 조금 더 위에고 근데 하일드는 올라갔던 금리에 절반도 채 못 내려왔거든요. 절반도 채 못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지원이 들어간 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것처럼 지원이 들어가는 게 처음부터 작은 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큰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데가 지금 돈이 돌면서 아 얘들은 안 망하겠네. 한국은행이나 연준이 하는 거 보면 얘들은 절대 안 망하겠네. 그러면 나도 이 채권 사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낙수효과가 네. 발생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요게 이렇게 넘어갈 거냐. 사람들이 그러면 야 이거 뭐 트리플 A 채권 금리는 너무 낮아졌는데 그럼 난 더블 A 사야죠. 더블 A 금리도 너무 많이 낮아졌는데 난 트리플 금리도 트리플 B 금리도 너무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 나는 하일드까지 갈 거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그까지 안 간다. 왜냐하면 그 하일드 안에는 네. 우리가 이제 아 이번 안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을 많이 하는 저기 쉐일 유정 기업들이 많고요. 원유 기업들.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리테일 매장들이 많아요. 오프라인 리테일 매장?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타격을 많이 받은 게 중소규모 조그만 금융인데, 네. 조그만 금융 쪽도 하일드 시장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되겠나.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 부품 기업들이 쫙 깔려있죠. 네. 이런 게 이제 보통 투기 등급을 구성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예,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뭐, 딱 분류는 하일드 시장이라고 우리가 따로 시장이 없긴 합니다만, 은행, 왜냐 우리나라는 이게 채권 시장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은행 대출로 존재해요. 제2금융권 대출 이렇게 존재하는데, 저는 이것도 풀링 해가지고 금융기관들이 지금 사실 그게 이자가 높으니까, 그 이자 많이 받겠다고 그걸 다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가 악화되면 이게 타격을 입으면서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발생해요. 미국은 그것 때문에 이것들을 다 풀링해서 금융기관에서 떼가지고 유동화를 시켜가지고 채권화를 시킨 것이죠. 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아주 그 조금씩의 금액이 쫙 깔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부가 망해도 그냥 조금씩 손실 보고 뭐 주식 샀는데 뭐 5% 10% 떨어진 손실 정도 보면서 경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들을 부도 처리하고 이 근로자들을 새로운 잡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죠. 그런데 금융기관이 이 지금 산업 노후화된 산업의 기업에 대출을 내놓고 있으면 너 망하면 나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이제 채권을 다 이거 대출 채권을 모아서 가령 ABS로 만들어서 시장에 쫙 뿌려놨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훨씬 더 구조조정이 수월합니다. 그래. 예. 그래서 미국이 구조조정이 수월한 게 이게 증권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걔네들 같으면 이렇게 쫙 깔려있는 하일드 이까지는 아직 안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러셀 2000이라고 하는 게
이까지 지금 사람들이 가느냐 안 가느냐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소형주. 네. 중소형주가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S&P500하고 러셀 2000하고 이 괴리가 네. 그러니까 주가를 두 개를 딱 같이 그려보면 S&P500은 V자로 쫙 올라가는데요. 러셀 2000은 이렇게 밑에 움직이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또 픽 떨어져요. 지난 금요일날 지난 목요일인가 미국의 연준이 하일드 시장에도 우리가 대출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러셀 2000이 한 4%인가 올라갔다가 네. 그다음에 또 주르르르르 또 떨어졌거든요. 어제도 꽤 떨어졌는데 지금 뭐 선물에서도 올라가고 있긴 한데 요 괴리를 좁힐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요 괴리를 좁힌다고 하면 그건 무슨 신호냐면 경제가 굉장히 나쁜데 큰 기업들은 괜찮을 것 같아. 저렇게 돈 쏟아부으면 그럼 뭐 일반 사람들도 다 저 채권들을 사겠지. 뭐 보잉이나 몇 개 기업들 빼고 나면 뭐 괜찮을 것 같아.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가지고 얘들은 안 돼도 뭐 얘는 뭐 더 잘 될 수도 있겠지 뭐. 그런 식으로 S&P 500이 가는데 뭐 그까지는 우리가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S&P랑 러셀 2000이 많이 벌어지면 네. 벌어진다라는 건 그런 이야기죠. 지금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큰 애들만 되고 작은 애들은 안 된다는 신호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시장이 받아들인다라는 네. 거죠. 한국은행도 큰 애들만 채권 사주고. 네. 연준도 큰 애들 채권만 사주고. 그러면 S&P 500이랑 러셀 2000이 위로 같이 캐피아에 가면 그거는 이제 괜찮은 거고요. 다. 그거는 다 괜찮다는 뜻이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가 좋아질 것도 아닌데 왜 주가 이렇게 올라가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 진짜로 경제 성장률 올라간다고 하면 러셀 2000이 치고 올라갑니다. 아. S&P 500이 치고 가는 게 아니고 S&P 500은 전망이 지배하는 상황이죠. 네. S&P 500은 매출액의 거의 4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요. 얘네들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아도 얘들이 망하거나 뭐 부도 위기에 직면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얘네들은 그냥 갑니다. 아, 글로벌 기업들이 많군요. 네. 네. 그래서 S&P 500에 가는 거 가지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저러나가 아니고 미국 경제가 지금 안 좋다고 하는 건 러셀 2000에서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아. 얘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만약에 러셀 2000이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거나 안 그러면 경제가 이게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올해 가을 겨울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 빼고 나면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나도 생각해볼까? 그러면 나는 올해 가을이 됐을 때 이 병이 다시 확산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열심히 봐야지. 네. 그것만 열심히 보고 지금 주식 팔고 현금화 시키고 그냥 놀고 있으면 너무 많은 걸 못 볼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걸. 그래서 이제 지금 주목하셔야 될 거는 나스닥, S&P 500, 러셀 이 세 개의 차이입니다. 근데 S&P 500은 그 안에도 기술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소형주 볼 때는 S&P 500, 러셀 2000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주와 전통 산업 저게 보잉이나 뭐 자동차 이거 뭐 잘 되겠나? 사람들 이동 잘 안 하는데 야 근데 사람들 집에서 뭐 하겠어? 뭐 게임하고 뭐 저기 온라인으로 뭔가를 계속 하겠지? 그러면 나스닥인데 그럼 이쪽에 나스닥하고 다우존스 지수 요 괴리가 지금 한 7% 정도가 나요. 고점에서 저기 뭐냐 나스닥은 한 12% 떨어졌고 다우존스 지수는 한 20% 정도 떨어졌고 한 8% 정도 차이 나네요. 이쪽에서는 S&P 500은 고점 대비해서 한 -17% 지금 코스피도 그 정도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러셀 2000은 -31% 정도. 요 괴리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나스닥하고 다우존 지수의 차이는 이게 올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바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금방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시각을 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 병 때문에 우리 망했어가 아니고 이 병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이게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빠질 것 같은데 근데도 뭐 저렇게 야 그 미국이 3차 대전 할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는데 자금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 대기업들이 무너질 수가 없잖아. 그리고 네.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최대 경쟁력이 S&P 500 기업들이거든요. 네. 여기서 혁신이 일어나지 미국 정부 공무원들이 혁신을 주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S&P 500 대기업들을 무너뜨리면 미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들을 무조건 살리고 얘들이 세계를 계속 기술을 선도하고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가는 식으로 미국은 도와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S&P 500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네. 그거는 야 열심히 도와주니까 쟤들 괜찮네. 근데 미국 경제는 러셀 2000으로 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팔고 그냥 현금을 갖고 나중에 보자보다는 저는 요 차이들을 갖고 내가 요거 살까 요거 살까 요거는 코스피인데 요거는 코스닥인데 요거는 요거는 그럼 내가 직접 러셀 2000으로 들어가 볼까 나스닥으로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게임이 아직 이 끝난 게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봐야 돼요. 예, 그거는 늘 주의하고 그 정보는 늘 관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미리 다 팔고 지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그 지금 조울증 걸린 시장의 현재 상태는 약간 조증 쪽입니까? 근데 시장은 우울증이 전체 기간으로 보면 조증이 한 90%쯤 돼요. 전체 기간이. 에? 조증이 한 90% 정도 시간 동안은 조증이고. 아, 그래요? 우울증이 한 10%밖에 안 옵니다. 특이한 조울증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럼 반대 아니야? 제 계좌는 우울증이 한 90%고요. 네. 조증이 한 10% 되거든요. 아, 그거는 네. 그 저기 누적으로 따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이제 제일 먼저 피해야 될 게 뭐냐면 시장 네. 그렇습니다. 마크투마켓이라고 하는 게 시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제 종가가 원가예요. 여기서부터 새로 생각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종가로 다 계산이 끝났어요. 오늘부터 내가 얼마를 벌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산 가격 예전의 고점이 원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상태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죠. 그런데 어제까지 떨어진 거 끝났지 뭐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저점 찍었잖아 이렇게 보면 지난번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는 시간이 떨어지고 아이고 저기 저점을 못 찾고 있네 뭐 불안해하고 떨어지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죠. 아 그렇습니까? 이 때문에 그걸 맞추셔야 됩니다. 맞춰 시장하고 같이 친구는 아니지만 같이 동행하고 이 길을 같이 가시려 그러면 나의 예전 원가를 자꾸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어제 종가가 내 원가군요. 그거는 한 달 앞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저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 더블에서 드디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프로 3은 꼭 얘기해달라고 그런 분이 계시죠. 그 조증우증이 거꾸로 이제 더블에스로 드셨다 이거죠. 제가 한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에 추가. 그분을 위해서 사진 많아죠. 자 오늘 이 시장에 대한 또 하나의 지혜를 또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조증은 구할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화증권의 우리 김일구 상무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